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좀 길게 볼 종목 그리고 지금도 매우 저평가되고 있다는 종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약 4,100에서 200억 원 사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연간 기준 35% 그리고 분기 기준 2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분기 기준으로 이제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이고 증권사 컨센서스는 약 4천억 원 정도인데 이를 무난하게 상회할 전망입니다. 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MLCC 업황 자체가 지금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동사의 제품 믹스 개선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으면서 모든 사업 부분의 높은 가동률과 이러한 믹스 효과로 인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전장용 부품을 좀 말을 해봐야겠는데요. 고객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전재고를 좀 쌓아놓으려는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신차의 이제 카메라 모듈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을 주력으로 하게 되는 이제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판가 상승 효과가 지금 본격적으로 반영된 데다가 이제는 성수기 효과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가장 좋죠.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 내년까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회사들이 이제 카파 증설을 앞다투어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고성능화 그리고 고집적화로 인해서 패키지 기판이 이제 면적이 커지고 다층화가 되면서 이제 카파 증설이 크게 의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향까지 이제 전방위적인 패키지 기판 공급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동사 제품 라인업 중에서 이제 전장용 그리고 산업용으로 향하는 이제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고요. 카메라 모듈과 MLCC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 게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 업체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의 차질을 좀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의 신규 거래선 확보 효과가 이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일은 시간상 차트는 못 볼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2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삼성전기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